호쾌한 홈런과 불같은 강속구가 동시에 가능한 일본의 한 괴물 선수가 꿈의 구속인 170km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. 정말 가능할까요? 윤승옥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시속 162km, 20살 오타니는 일본에서 가장 공이 빠른 투수입니다. 일본 타자들은 물론 빅리그 괴물 타자 푸이그마저 돌려세우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. 오타니는 또 홈런 타자이기도 합니다. 타고난 장타 능력으로 지난 시즌 10개를 쳤습니다. 시즌 10승과 홈런 10개, 과거 베이브루스와 한국의 김성한만이 달성했던 진기록입니다. 오타니의 올 시즌 목표는 15승과 홈런 20개, 여기에 하나 더 시속 170km 돌파에 도전합니다. 과거엔 160km대가 한계로 인식됐지만 4년 전 아롤디스 채프먼이 106마일, 170km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. 채프먼은 193cm의 장신으로 길게 뻗은 다리, 큰 어깨 각도, 그리고 빠른 스윙 등으로 운동량을 극단적으로 키웠습니다. 역시 193cm인 오타니도 신체 조건은 채프먼 못지않습니다. 투구폼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. 체중 이동이랑 회전 속도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융화가 잘 됐을 때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155km만 넘어서도 헛스윙 비율은 대폭 상승합니다. 170km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오타니의 도전에 세계의 시선이 쏠립니다.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.